네 속만 편하냐? 내 속도 좀 편해보자. 아쩌! 나만 편하면 장땡? 남일인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일이오 나몰라 하며 혼자서만 룰루랄라 속 편한 사람들을 향해 외쳐봅니다. 아쩜! 구화 숫자들의 3, 브라보의 러버덕 유병덕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아쩜을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데 네, 아침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예, 아유. 제가 요즘 매일 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바쁜 우리 유병덕 씨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했는데요. 네. 주말에 몰아서 막 몇 가지 일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주말에도 예. 공연도 그렇군요. 하고 무슨 촬영도 하고요. 네. 회의도 하고 뭐 공연장 답사도 갔다가 이야 몸이 10개여도 모자라네요. 네, 그래도 네. 오늘 뭐 여기 왔더니 또 그 힘주어 외친 아쫌을 들으니까 힘 좀 네. 나네요. 그렇죠. 네. 제 아쫌을 들으면 힘이 나시죠.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아쫌을 네. 이렇게 외치고 싶은 누군가 있다면 제가 대신 가서 외쳐드릴게요. 예. 이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명절을 대신해서 지난주에는 부산 갔다 오셨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명절에는 뭘 계획하고 계세요? 이번 명절에는요. 저희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총 6회짜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하숫자들이요. 6회짜리요? 예, 그래서 그거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편곡도 좀 하고 그리고 연주 연습도 하고 기타 등등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10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6회짜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연속해서 공연을 6회나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부담도 좀 되고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아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부터 잘 네. 하시면 좋겠고 이제 정말 명절인데요. 명절 네. 때 집에서 일 잘 도와주는 편이세요? 우리 병덕 씨는? 저 이거 너무 핑계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 잘 안 도와주는 거네요. 네. 또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시작부터 또 아니 근데 공격을. 저는요, 예. 저희 이제 부모님과 어머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은 항상 돕고 있습니다. 네, 네. 몸은 안 돕고 계시다는 거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 다 돼 있더라고요. 이런 구차한 변명은 네. 뭡니까? 구차하다 진짜. 네. 구차했어 너무. 아유. 그러면 명절 준비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역할인 맛보기? 맛보기와 그다음에 맛있게 먹기. 정말 밉상이네요. 그리고 열심히 운전하고. 네. 네. 뭐 그건 좀 괜찮네요. 다행히. 네. 네. 시즌 이니만큼 오늘의 아쫌 주제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병덕 씨 많이 걸리겠는데요. 나중에 테스트하면. 네. 아쫌 명절에 일 다 떠맡기는 사람들 좀 이겁니다. 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나 몰라라 하며 텔레비전 앞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누구? 그 누구의 이야기? 명절 준비하며 일 하나 안 거드는 그 캐릭터 때문에 맘상하고 속상했던 이야기 건네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익명으로도 받을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미 익명으로도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기대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연 네. 기다려볼게요. 샵 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별사탕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노래 띄워드릴까요? 예, 오늘은 저희 구하숫자들의 노래인데요. 네. 이것이 사랑이라면이란 노래예요. 네. 노래 가사 중에 이것이 사랑이라면 난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명절이라면 예, 뭔가 상황이 네. 되지 않나요? 네. 정말 확 와닿네요. 네, 이것이 사랑이라면 뭔가를 감수하며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네, 하지 않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구하숫자들의 이것이 사랑이라면 띄워드리고 저희는 꽁트 준비하고 있을게요.
설마 설마 했다. 설마 설마 했어. 설이요 추석이요 해마다 꼬박꼬박 두 번씩 명정을 준비해온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이 능구렁이 같은 오리 뱀도 아니군. 내 올해는 꼭 기필코 그 버릇을 뿌리 뽑아주리라. 이번에 장볼 거 좀 많은 거 같은데 이따 어디 안 나가지? 나 약속 있는데? 약속? 오늘 명절 하루 전날인데 아니 준비해야 할 게 이렇게 샀더미 같은데 어? 아니 왜 그 마트 있잖아 마트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만 해도 어? 장바구니 알아서 담아갖고 집까지 딱딱 어? 잘도 배달해주더만. 야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이 추석인데 어? 추석 음식을 너는 물건도 안 보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이거 몇 번으로 준비해야 되겠냐? 그리고 재래시장이 더 싸고 좋은 거 몰라? 어? 아 그럼 재래시장에서 사든가. 잘 됐네. 재래시장도 많이 사면 배달해주더만. 살 게 하나 둘이냐고. 그리고 명절 시즌에는 그 배송 기다리다가 물건도 상한다고. 아 약속 있는데 어떡하라고. 아 그러니까 명절 하루 전날 왜 약속을 잡느냐고. 이 무개념아. 이 무개념 오리. 진짜 몇 시에 들어오는데 너는 그러면 전부 차야지. 아이 전도 그냥 사. 헐. 싸고 맛있게 잘 부쳐 팔더만. 야 내가 요리 연구가 선생님한테 내가 직접 전수받은 그 비법으로 만든 맛깔지고 정성 어린 전이랑 그거 파는 거랑 같냐. 그래도 정성이 있는데. 아유, 왜 나가는 사람 붙잡고 난리야. 아유, 갔다 와서 붙일게. 붙이면 되잖아. 어? 밀가루 반죽이랑 계란만 풀어놔. 아휴 나 그래 네가 몇 시에 들어오나 보자. 아휴 빠뜨린 물건 있다고 사오라고 나 시키지 마 그냥. 야 시키면 좀 어때서. 아 됐어 이 덜렁아. 됐거든 이 뺀자. 오늘 병도고리 네. 그냥 그 궁둥이를 맴매해야겠네요. 제가 약속 있는데 이거 제가 해놓고도 너무 얄미웠어요. 너무 얄미네요. 진짜, 명절 하루 전날. 네, 진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누가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답니까? 네. 명절 하루 전날에 약속 있다고. 제 본 모습은 아니에요. 네. 네. 저 막 감정 이입했네요. 네. 오늘따라 또 우리 민경 DJ는 표정이 살아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라디오인데도 이거 보이는 라디오 아니잖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살아 있었어요. 막 제 얼굴이 네. 튀어나갈 것 같나요? 스피커 밖으로? 네, 아 이걸 TV로 방영을 해도 될 만큼. 예. 네, 아니 집안에 이런 캐릭터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정말 병덕 씨가 그런 캐릭터다. 아까 아, 얘기했듯이. 아니 지금 그 표정 네. 되게 어이없어요. 아시죠? 왜요? 아니 아까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고 네. 그랬잖아요. 아 근데요, 제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도와주는 편이다. 그럼요. 저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명절 지내면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만나기 때문에 네. 숙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엌에 들어오는 남자는 너밖에 없다. 어머나. 예, 그렇군요. 저는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요즘에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 병덕 씨 그래도 집에서는 이제 병덕 씨가 네. 이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갈 거지만 네. 그래도 그 동안은 에이 남자가 무슨 명절 음식이야 이러면서 좀 안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조금 괜찮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매해 명절 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요? 예. 그래서 각 식구들이 네. 맡아서 한 음식씩 해옵니다. 진짜 공평하고 좋네요. 예. 그래서 뭐 큰 집만 몰아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괜찮네요. 예, 돌아가면서 그래서 좀 쉬운 거 걸리면 다들 막 그 집안 환호성을 치고 그러네요. 네.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비뽑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각자 해오면 덜 번거롭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추석에 좀 어려운 걸 맡았다 그러면 설 때는 약간 조금 빼주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야 정말 현명하네요. 네, 근데 그 집안 내에서 또 네.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집에 이제 갖고 가서 네. 내가 뭐 만일 전을 맡았다 하면 네. 집에 가서 남편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건 오로지 제 생각입니까? 네. 네. 시집을 안 가서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사연을 좀 네. 볼게요. 명절에 일 다 떠맡기는 사람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7156님? 네, 7, 제일 예. 밑에, 예. 저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동서가 자꾸 추석 음식을 맞춤으로 하자고 그러네요. 저야 편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고민되네요. 고민되네요. 편하긴 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동서분이 음식을 네. 할 그 여력이 없는 거죠. 하기가 지금 싫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춤을 하자는 건데 그 7156님은 형님 된 입장에서 이렇게 그래 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책임감은 있는 상황이네요. 좀 이렇게 섞어서 할 수는 없나요? 좀 어려운 것만. 예. 근데 방금 병덕 씨가 말씀해 주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식구가 많으면요. 좀 더 많을수록 많으면. 좋아요. 예. 네. 하긴 이제 이게 형님 동서 이제 그 동서지간 두 분만 준비를 네. 하면 사실 뭐 서로 맡아가지고 오는 게 별로 무의미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한번 슬쩍 예. 그 어머님께 여쭤보면 그... 마음 상하실까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게요. 예.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좋겠고 예. 요즘 뭐 맞춤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음식이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 함께하시는 요리연구가 선생님의 아, 예. 말에 따르면 정말 정성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짓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도 그 가짓수를 좀 줄이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음식만 정성스럽게 내 손으로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감히 저는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네. 뭐 동의합니다. 네. 가짓수를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너무 많으면. 네. 미혼 남녀가 둘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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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진님. 제가 진상이라서요. 남편이 군인이라서 근무가 걸리면 시댁을 못 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형님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이게 정말 본의 아니게 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 있긴 해요. 본의 예. 아니게. 그럼 형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꼭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형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왜 조그만 선물이라도 네. 형님 고생 많으셨죠. 이러면서 그러면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긴 됐지만 형님 네. 입장에서는 또 괜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 챙겨드리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익명입니다. 익명이에요. 꼭 항상 음식 준비 다 끝날 때쯤 나타나는 형님 씨. 그러면서 갈 때는 이것저것 빠짐없이 잘 챙겨서 제일 먼저 가시는 형님 씨. 여기 형님에다가 씨를 붙이셨어요. 네, 씨를 붙이셨어요. 예.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마음이 많이 쌓인 거죠. 네. 형님 씨. 형님 씨. 늦게 와서 음식은 제일 많이, 제일 먼저 챙겨가는 제일 형님 챙겨가는. 씨. 네. 지금 듣는 분들, 조금 찔리는 분들은 네. 한번. 밉다, 진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좀 그래요. 그렇죠. 네. 늦게 왔는데. 네. 어머, 이거 맛있겠다. 이거 좀 챙겨줄래? 뭐, 저거 좀 챙겨줄래? 이거저거 막 다 챙겨가가지고. 그러게요.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예. 3260님? 밥 먹고 나서 아이들 데리고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시누이. 진짜 얄밉습니다. 가서 보면 세상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들이 있어서. 네. 또 아이들이 무기가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보면. 예. 그래서 잘 잘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세상 편하게 자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 서로 예. 함께 좀. 힘들더라도 함께 후딱 해치우고 예. 좀 함께 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직 덜 끝났는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죠. 네. 예. 5241님 원래 평상시에는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인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꼼짝도 안 합니다. 어머니 눈치가 있어서 그러나 본데 명절 끝나면 죽어나죠. 그러니까 명절 끝나면 죽어나시죠. 문화를, 집안 문화를 천천히 바꿔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 우리 남편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예. 정말 굴뚝 같은데 제 마음입니다. 어머님.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네.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뻔뻔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아니 지금 네. 아내분도 없는데 당연히 열심히 네.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아 그리고 아내분이 있어도 또 도와줘야겠죠. 평상시에 일을 네. 좀 잘 도와줘야 명절 때도 뭘 할 수가 있지. 그럼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괜히 방해만 되고 아, 좀 그래요. 그래서 네. 평상시에도 좀 잘 도와주고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해야죠. 네, 예. 맞습니다. 같이 준비하는 거죠. 네. 예. 도와준다는 의미는 이제 맞아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너의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우리 함께 해야 할 그렇죠. 일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 형님 씨 그 익명 사연에 이어서 네. 이번에는 번호도 꼭 번호... 익명으로 해주세요. 다급하게. 네.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님 씨는 애들이 셋이라며 음식도 더 챙겨가고 차례상 차릴 준비에 한참 바쁜데 화장하는 형님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가 절로 나옵니다. 아유, 너무합니다. 예, 제가 적극적으로 편들어 드릴게요. 아니 아침 차례상 준비하고 있는데 다 같이 본인 예. 화장하느라 급급하면 조금만 일찍 준비를 하시지. 그렇죠. 정말 화장을 해야겠다면 예. 도저히 민낯을 예. 가족들께 보여드리기가 힘들다면 예.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죠. 그렇죠. 아, 애들 셋에 예, 예. 음식도 더 챙겨가고 그러네요. 예. 박지도님 아, 좀 명절 때만 되면 이산가족 만나듯 친구들 만나 떡이 되어 들어오는 형들 좀 그만해. 형들 망가져오면 형수님들 표정이 이번에 부모님 집에 있는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보냅시다. 아이고, 아이고 형들한테 형수님 네. 편을 들어주시네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이분도 네. 조금 전에 그 꽁트 속에서 명절 하루 전날 혹은 명절에도 그 약속을 잡아서 나가는 그렇죠. 그런 병덕 씨와 같은 오늘 네. 제가 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네요. 하세요.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예. 네. 박지도님의 형님 분들도 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 물론 아이고. 명절 이럴 때 좀 긴 그 연휴 때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분들은 집에서 계속 음식 장만하고 그쵸. 바쁜데 또 술이 또 고주망태 돼가지고 에이. 들어와서 에이 이러고 하면은 형수님들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내분들이 맞아요. 예.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아 좀 명절에 일 다 떠맡기는 사람들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상하게 명절날만 되면 추가 근무 일정 잡혀있는 동서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우리 아들 남편 있으신가요? 왠지 명절마다 얄미운데 하는 그 캐릭터들의 앞담화 미리 시원하게 네. 풀고 가보자고요. 샵 096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별사탕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노래 띄워드릴까요? 이번에는 올 한 해 참 인기를 많이 끌었던 예, 자이언티와 크러쉬의 노래입니다. 이것도 가사가 참 괜찮아요. 네. 그냥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 중에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그냥 지나가세요. 네, 웃으면서도 네. 슬픈 네. 네, 그런 가사입니다. 저희 장병들도 신청을 참 많이 해주는 곡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 부르는 그냥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내가 안쓰러워 보여. 네. 이런 가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 부른 그냥 띄워드렸어요. 네. 브라보 그대 아침 화요일 코너 아 좀 명절에 일 다 떠맡기는 사람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9896님 아직도 저희 집은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지라 남동생은 명절만 되면 상전이 따로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속에선 부글부글하지만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는지라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아니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네. 열심히 하고 네. 전 부치고 네. 튀김 열심히 했는데 할머님께서 옆으로 쓱 다가오셔서 접시에다가 그거 예쁘게 담아가지고 우리 손주 먹어라 이렇게 갖다 주시면 화가 나죠. 제가 볼 땐요. 이거는 네. 동생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남동생분이 네. 아,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남동생. 네, 남동생분이 네.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누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네. 예. 이거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 네, 남성분들이 맞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같아. 그래서 옆에서 할머니가 아유 뭐 쉬고 있어라면 아니요 할머니 요즘에는 예. 남자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네. 6792님 연휴만 다가오면 저한테 하나 둘 일이 늘어납니다. 연휴 전날 일찍 퇴근하려고 3일 전부터 자기 일까지 은근슬쩍 떠넘기는 선배님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예, 하셨어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거 뭔가요? 예. 네, 이거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힘들죠. 하셨습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3일 전부터 자기 일까지 이거 안 좋아요. 그럼요. 예. 그 추석 앞두고요. 사실 네. 그 전주가 저희도 가장 많이 바쁜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바쁜데 이렇게 3일 전부터 자기 일까지 이렇게 은근슬쩍 떠넘기게 되면 예. 이런 경우가 받는 정말 사람은 많아요. 스트레스 받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도요. 저는 이제 추석이 되면 물건을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일찍 퇴근하면서 아. 일을 맡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요. 네. 그렇죠. 아휴. 본인 일을 그렇게 떠넘기고 가는 건 참 그래요. 그래요. 안 맞아요. 그래도 일이 많아서 예. 힘들어서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예. 예.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804님 차라리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 덜 밉기라도 하죠. 저희 남편은 아주 바닥에 딱 붙어서 들어 누워 있어요. 리모컨도 발로 조작하는데 뭐 말 다 했죠. 리모컨을 어떻게 발로 조작합니까? 이거는 아 너무 그 드러눕기에 고수인데요. 그 리모컨 조작 신공을 발휘하시네요. 예. 아니 아... 이게 저는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 덜 밉기? 아니 저것도 미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예. 발로 리모컨을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참... 아니 저거보다 더 미운 게 있을까 근데 더 밉네요 정말. 네 더 밉네요. 아 진짜. 그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 예, 나중에. 대단한데요. 일단 소림 TV 보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야, 8804님의 남편분 지금 네. 듣고 계시다면 반성하셔야겠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질리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또 익명의 제보자 나타나셨습니다. 네, 은근 얄미운 게 아가씨가 어른들 앞에서 생색낼 수 있는 과일깎이 같은 건 다 가져가서 하고 설거지할 땐 할머니 옆에서 아양 떠느라고 바쁘죠. 아이고.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제 속만 썩어요. 마지막에 이름만 지워주세요. 네. 아유,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 예, 이름 꼭 지워드렸고요. 저희가. 네. 그렇긴 해요. 그 시누이도 네. 이제 뭐 와서 음식을 도와주고 예. 나중에 뭐 음식 다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는 쉬운 것만 하고 막 이렇게 과일깎이 뭐 어른들 예. 앞에서 이렇게 하는 예. 일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밉죠. 티나는 것만. 올케 예. 입장에서는 밉죠. 예. 그럼 안 됩니다. 그렇죠. 참 이게 같은 자매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다를 텐데 그렇죠. 예. 우리 언니, 우리 동생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다를 텐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새언니가 하니까 새언니는 힘든 일하고 나는 좀 보이고 쉬운 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지구조각가님 저도 명절 하루 전날 나갑니다. 단 음식 준비는 다 해주고 나가죠. 아 그렇군요. 되게 깜짝 놀랐네요. 네, 여성분인지 남성분일지 모르겠지만 네. 슈퍼맨, 슈퍼우먼이 그러네요. 아닐 수 없네요. 하루 전날 약속을 잡더라도 음식 준비 다 해주고 예. 나가는 거 아유,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박순옥님은요? 전에는 안 도와줬는데 요즘은 안 쫓겨나려면 해야 한다면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서 힘들게 하거든요. 이야. 그럼 칭찬해 줍니다. 남잔 나이 들면 다 애기가 돼서요. 이야, 이럴 때 특급 칭찬 네. 해드려야죠. 우리 남편 없으면 네. 어떻게 했나 몰라. 정말 고마워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저기에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서 힘들게 하거든요. 이게 시키지 않은 일을 힘들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순옥님을 힘들게 하는 네. 말씀인지.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네. 나까지 힘들게 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네. 도와준다는 것에 네. 큰 의미를 두고 싶네요. 네, 점점 감사하죠. 나아질 겁니다. 네, 고맙죠.
아, 오늘 밉상 테스트 우리 네. 병덕 씨가 꼭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밉상 네. 테스트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아이고. 아, 이겼습니다. 역시 네. 여자는 무기죠. 아유, 또 남자라고 또 가위를 내셨어요. 예. 1번 들어갑니다. 네. 예, 너는 TV나 보고 있어. 괜찮아. 전 부치랴, 설거지하랴, 다들 손이 세 개라도 모자랄 판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TV 본 적이 있다. 지금 둘 다 네, 있네요. 말 더듬고 아, 있어요, 제가. 정말 두 분께 아, 다 있나 보네요. 할머니 아니, 옆에도 붙은 적이 있고 할아버지 옆에도 붙은 적이 있고.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있으시죠? 예. 그렇죠. 뭔가 변명을 앞서 네. 한 다음에 인정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러네요. 인정하셨습니다. 제 네. 촉이 좀 예리하거든요. 이때는 너무 어렸어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은 그러시진 않죠? 지금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안 계셔가지고 하지만 뭐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어머나 명절 때 급한 일이? 이 일은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일부러 일 있는 척 바쁜 척하며 슬쩍 집에서 나온 적 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다 걸리시네요. 네. 아니 제 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예, 역시 아, 죄송합니다. 네 알고 볼 일입니다. 이거 좀 겪어볼 일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음식 다 차려진 밥상에 정말 숟가락만 살포시 들어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 설거지는 합니다. 네. 어, 설거지 진짜 하세요? 예, 예. 설거지는 해요. 왠지 답이 좀 믿었지 않은데요? 아, 왜요? 제 표정이 그렇게 보여요? 네. 아, 뭐 있으신 아, 걸로. 예. 그래도 우선 솔직하게 우리 답을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세 번째는 무사히 넘어갔고요. 예. 그럼 네 번째, 만들기 까다로운 꼬치전이나 그 동그랑땡, 그 육원전이죠. 예. 이것 등 귀찮은 일은 슬쩍 모르는 척 했던 적이 있다. 아니... 제가 가면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네,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 집 부산인데요.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지난주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네. 지난주 어떻게 그 육원전 반죽이라도 좀 치대주고 제가 지금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제가 아. 이번 코너를 계기로 네. 반성할 예, 부분이 많네요. 예, 예. 달라지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반성해야 합니다. 예. 제 청취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네. 해당되셨어요. 그야말로 밉상 진상에 네. 해당되셨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병덕 씨. 네. 계속해서 사연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김종실님. 우리 재수 씨. 우리 각 씨가 차례 준비 다 해놓으면 늦게 와서 어머니한테 용돈 봉투 내놓으면서 애교 부려요. 우리 어머니 그놈의 용봉투가 뭔지 화가 스르르 녹으면서 좋아하십니다. 오기 전에는 오기만 해봐라 하시면서 노하시는데 말이죠. 아, 참 그래요.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둘째는 안 오냐 예. 내가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다가 돈 봉투 하면 아유 그래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러면은 첫째 그 형님은 맘 상하죠. 얼마나 예. 이게 사실 물론 용돈 드리는 거 좋지만 좋죠. 그것과 음식을 만드는 정성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 김종실님 대신 아내분께 좀 더 많이 토닥토닥 해드리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봉투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정성은 어머님께서도 분명 아시긴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럼요. 네. 계속해서 아 좀 명절에 일 떠맡기는 사람들 좀 얘기 나눠볼게요.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또 아 좀인 사연들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일 잘해서 어이 우리 며느리 아이 우리 사위 1등 며느리 1등 사위감 소리 들은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네. 여자 남자 그런 거 안 따지고 명절에는 다 같이 일하는 집들도 많으시죠. 이런 훈훈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67 카카오톡 별사탕 서비스도 무료로 열려 있어요. 노래 이번에는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주 제목이 참
전기뱀장어의 노래입니다. 싫으면 말고. 어쩜 이렇게 딱 어울리는 네. 그런 제목일까요? 이게 노래들이 다 가사 내용은 좀 네. 다를 수 있지만 한 부분 부분들이 너무 전곡을 찔러가지고 예, 제가 다 골라왔습니다. 네, 가사도 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뱀장어 싫으면 말고. 전기뱀장어 싫으면 말고 띄워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코너 아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에 일 떠맡기는 사람들 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문자를 받아보니까요. 네. 정말 주변 사람에게 아 좀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 아 좀 제가 죄송했네요. 네. 반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연 살펴볼게요. 네. 9669님 아 좀 우리 신랑은 시키는 거 다 도와주는데 어쩌지? 어머나. 남자분들 돕고 삽시다. 30년이 편할 거예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야.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그러네요. 여유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아. 30년이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도와주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같이 하는 걸로 맞아요. 가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주연님. 다들 송편하면 깨송편, 꿀송편만 좋아하더라고요. 콩송편을 좋아하는 건 저뿐. 콩만 쏙쏙 골라먹는 진상 손녀를 위해 할머니는 콩을 잔뜩 빚어 넣어주시는데 그러면 식구들의 원성을 사는 건 언제나 우리 할머니. 할머니 미안.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야, 네. 그렇군요. 손녀를 위해서. 네. 다른 사람들 꿀 좋아하는데 네, 꿀 송편, 뭐 네. 깨 송편 이런 거 많은데 우리 이주연님은 콩 송편을 좋아하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콩 송편을 안 먹다 보니까 아유 뭐 이거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도 할머니께서 아유 이건 우리 주연이 주연이가 좋아하니까 콩 송편을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또 만들어 주시네요. 그렇죠. 예. 아유. 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교통 그 정체 따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김성숙님. 민경님, 병기덕님 즐거운 한 주 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가 많으면 모여서 놀 때는 좋지만 일할 땐 다들 눈치를 보죠. 근데요, 저는 신경 쓸 일 없어요. 어차피 혼자인 걸. 장 볼 때가 문제지. 음식하는 건 걱정 없네요. 그렇군요. 또 혼자 준비하셔서 근데 네. 일이 많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그냥 이건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리 자체를 즐기면서 하시던지. 네. 우리 김성숙님 네.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네. 혼자서 또 장 보시고 음식 장만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또 김성숙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네. 형제 자매가 많으면 모여서 놀 때 좋다고 하신 네. 거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아유 형제 자매 많은데 또 음식 장만을 이걸 어떻게 배분할까 하다가 또 서로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혼자이신 분들은 또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죠. 그렇죠. 예. 서로 뭐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럼요. 시간이 되고 예. 왜 그 음식 장만하면서 그 동서지간끼리도 어머 어쩜 이렇게 전을 예쁘게 붙여 맞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정말 정이 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리 정보도 나눠 갖고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제가 이번에 네. 튀김 더 바삭하게 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형님. 그, 네. 이러면서 어머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서로서로 배려하고 해가면서 정말 네. 즐겁게 명절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쫌왕 정말 아쫌이 네. 그냥 막 나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께 저희가 드릴까요?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새 음절로 제가 딱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형님 씨. 네, 그 네. 익명의 제보자님께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아쫌 왕으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 좋은 덕담이죠. 그런데 명절 잘못 보내면 가족끼리도 의상하기 십상입니다. 네. 내 일은 내가 척척 남의 일도 좀 거들면서 평화로운 명절을 위한 노력 우리 함께 하자고요. 네. 아쫌 오늘 명절 맞이 내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병덕 씨 이제 다음 주 저희는
함께 아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 특집이어서 예. 이제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 함께하겠습니다. 아, 10월에 이제 뵙게 되겠네요. 아, 네. 그렇군요. 그때도 재미있는 얘기로 함께할게요. 오늘 네. 구하수자들의 유병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